문을 쾅 닫고 누나가 안 열어준대 이러고 울으면 제가 혼나니까 놀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은이 형은 어릴 때 언니가 안 놀아줬어요? 아니요. 언니랑은요 인형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해서 언니랑은 저랑 똑같은 여자니까 재밌는데 승우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장난감이나 블럭 쌓기는 재미없단 말이에요. 나도 엄마도 혼날까 봐 놀아준 거거든. 출근! 가인 누나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럼 나 혼자 놀 거예요. 어, 이제 안 울고? 가인 형은 여름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방학이 딱 4주인데 네 번째는 밀린 일기 폭풍이랑 그다음에 밀린 방학 숙제하느라고 엄청나게 바빠져요. 개학 3일 전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맞아. 가야 되니까. 맞아요. 개학 3일 전은 엄마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외에 저학년 때는 방학 숙제가 엄마 숙제거든요. 그래요. 대충 이제 뭐 신문 만들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딱 바로 전날 엄마들이 신문 큰 거 사절지 사다가 신문 만들어주고 숙제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나중에는 그냥 몸이 안 좋은 걸로 확 나타나더라고요. 아, 어쨌든 방학은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공포의 다리 찢기. 아, 정영. 제가 3개월 전부터 네. 운동할 겸 살도 좀 빼려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서 기초반이라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하면 다리 찢기를 하잖아요. 네. 요즘 그걸 하고 있는데 진짜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 다녀서 1시간 정도 하는데 방학하면 또 2시간으로 늘린다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다리 찢을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어려가지고 잘 찢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요 대체?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다리를 쫙 찢고 있으면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한번 찢어봐봐. 지금 어디까지 진짜 못 찢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직 찢어? 얼마나 찢어요? 하시는 데까지. 하시는 데까지. 아, 찢은 거요? 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찢어줍시다, 우리가. 아니, 진짜 못하겠어요. 박준기 씨는 어떻게 뭐. 저 되게 유연했죠. 유연해요? 제가 날 닮았으면 잘 찢을 텐데. 한번 보여줘요. 네.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자, 찢어주세요. 그럼요. 우리가 다라고 진짜로 저 잘 못 찢어요. 이것도 안 닿아요. 그래요? 아, 아니 저는 굉장히 유연해요. 가인이 나왔어. 아 그렇지 가인이 가인이요. 뭔지 한번 보여줘. 답답해서 나왔구나. 야 대박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다리 찢으시면 돼요. 유빈이가 될까? 유빈이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종혁이가 좀 무안할 것 같아요. 아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작한 거 이제 시작이니까 힘든데 충분히 다 찢을 수 있어요. 되게 어렵네. 자 대청소. 대청소. 믿음마음.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덜 됐어요. 엄마는 피곤하시다고 저한테 방학 때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나면 방학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아기 때부터 있었던 장난감들이랑 책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장난감이 장난감방에 다 안 들어갈 정도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미가 요즘 미혼 7살이라서 제가 뭘 시켜도 마미가 통 말을 안 듣고 땡깡 부리면서 아 형이 막 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생각만 해.